성공한 남자 옆에 똑똑한 와이프 있어. 바람 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하고 화끈한 떡볶이 커플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진실 게임 하고 싶어서 이 게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아 아프겠다. 아니 거짓말하는 거 많아? 아 아닌데? 근데 오빠는? 너는 니나한테 항상 솔직하기 때문에 나 걱정 하나도 안 해. 약속하자 그러면. 오케이. 소리 이 소리 무섭다. 이거 근데 소모하니까 괜히 긴장돼.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있어? 없지. 나한테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없지. 나 왜 이렇게 봐. 아 무섭다. 오 야 나랑 예쁜 외국인이라서 결혼했지. 당연하지. 못생긴 외국인을 왜 굳이 만날까 내가. 아니 그거만. 어? 예뻐 나 결혼할 거야. 뭐 다른 사람도 부러울 거야. 저기요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자신감 자신감. 아니 나는 리나랑 리나 이뻐서 처음에 좋았고 만나면서 같이 놀면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나 잘 맞아서 나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오케이. 나는 되게 마음이 평온해 지금. 호수의 잔잔한 물결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이게 거짓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어 근데 어 너무 세다 근데. 그니까 괜찮아. 뭐 나왔어 이제 일고 불고 남편 때려. 근데 오빠가 리나한테 이제 대시를 시작했어. 근데 이제 뭐 마음 좀 생길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빠가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막 지금 일도 없어. 결혼하면 아마도 지금 진짜 밥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할 거야? 나 원래 그런 생각 있어. 돈 없더라도 내가 그 남편이랑 남편한테 힘 주고 도와주고 남편 잘 자랄 수 있어? 하나 더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오케이. 성공한 남자 옆에 똑똑한 와이프 있어. 놀러와 빨리! 솔직히 아, 돈이 하나도 없어. 아, 결혼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어떡하지? 오케이. 오. 베스트. 나랑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런 생각 처음도 없어 진짜. 오! 잘했는데. 엄마 참 괜찮은데? 오빠가 한국 사람 아니고 저기 멀리 뭐 아프리카 막 원주민이야. 이런 사람이 재밌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결혼했을 거야? 아, 나 오빠랑 우와 우와 할 거야 그러면. 맞아. 네 아프겠다. 아 진짜 왜 그래? Made in China.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도와줄 거야? 아 딜레마.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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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지. 아 잠깐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거 그냥 게임이야 엄마. 아 이거 봐 이거 거짓말은 아니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맞아. 평소에 리나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맞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뭐 길을 가거나 뭐 TV를 보거나 하면서 아 저 남자 좀 잘생겼네 라고 생각한 적 있어 없어? 에이, 만지고 싶어? 그런 느낌까지? 아니면 그냥 뭐 잘생겼어 뭐. 한번 그냥 한번 폰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네. 넌 왜? 잘하는 사람 많잖아. 나한테 잘생긴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이야. 어 그런데 다른 말 필요 그리고 외모.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얼굴 외모가 잘생긴 오빠보다 잘생긴 사람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디 있어? 샤자. 오케이. 자,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입니다. TV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오빠보다 잘생긴 사람 맞아? 확실해? 얘기해. 아 깜짝이야. 저기요 아줌마 얘기 좀 하시죠. 와 싸우자. 와 그 정도야 근데? 그렇게 쎄? 저 저기까지 날아갔어. 땀나. 긴장했구나. 거짓말해서 긴장했구나. 오케이 누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빠. 오케이 아빠죠. 근데 다시 만나면 나랑 다시 결혼할 수 있어? 당연하지. 진짜? 오빠가 생각했을 때는 넌 베스트 와이프야. 그런데 김 시작. 맞아 안 맞아? 나는 마음이 호수같이 잔잔해. 그래서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오케이. 거봐 남편 때문에 러시아로 가고 싶었던 적이 있다. 아니 남편 때문에 아니야. 남편이랑 러시아 아니 이거 말고 남편이 아니야 없어 이제 마 해서 리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엄마 러시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 러시아 너무 가고 싶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러시아 갈래 이런 생각 한 적 없어? 어차피 나 러시아 가면 엄마 그렇게 얘기했어. 만약에 네 러시아 돌아오면 애가 다시 보낼 거야. 한국으로? 어차피 나 거기 못 가. 남편 없이. 아니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어. 아니 안 가고 싶었어. 오케이. 안 가고 싶었어요. 아씨 진짜 씨. 아씨. 나 없을 때 오빠 다른 여자랑 연락해본 적 있어? 아니면 다른 여자 사진 보는 적 있어? 연예인도 포함이야? 연예인 말고 그냥. 아니야 오빠는 그런 거 아니 뭐 얘기해야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것도 안 볼 뿐더러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나는. 거봐 나 사랑해? 사랑하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아니야 나 왜 두 번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나 사랑해? 아니 그냥 나 믿어. 오빠는 얼마나 안 믿어? 니나 봐봐. 오빠 나 믿어? 믿는데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많이 엄청 나. 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아 미친 거야. 아마도 진짜 잘될 거야. 여자를 훔쳐본 적 있어? 그런 거 안 해 오빠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냥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보자.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훔쳐보고 왜 그렇게 해 오빠? 와 훔쳐본 적 있네. 아니야 이거 못 찾는 거야. 경찰이랑 뽑으러 뽑으러 온 적이 있었어? 아니 없었어. 오빠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거 왜 아까부터 계속 거짓말 나오네? 사실은 오빠가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다 했어. 근데 우리 아빠 경찰이네. 아 그래서 아빠 좀 무서웠어 처음에. 오늘 오빠랑 진실 게임 해봤는데요 이제 서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영상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안녕.